자, 계단형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부산포 해양 문화가 참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거 없으면 얼마나 또 뱅뱅 돌아야 되노? 경사 보세요, 경사. 와. 이야. 아, 참 잘 해놨다, 이거. 이거 보면 엄청 힘든 길이다, 이게. 엄청 힘든 길이야.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거 쓰면 안 된다. 부산 진성의 정발장구. 이게 막 외성이 되어버렸죠. 아유, 안타까워라. 아유, 부산, 응? 진성이 정산 외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노. 아니, 여기서 보면은 배가, 일본 배가 들어오는 게 보인다고. 그런데 뭐 했냐 말이야. 응, 그걸 못 막고, 1차적으로. 아이고, 안타까워라. 박지혁을 기다리는 최춘택 선생. 정상공원 옥성산의 최춘택 선생 묘비. 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최춘택 선생 묘비구나. 자, 고인을 명불게요. 이놈들을 모니 가지고 말이야. 정산 외성. 부끄럽다. 자, 정산 외성의 흔적입니다. 자, 천일동 어린이집이 있고요. 계단을 멜바 있습니다, 멜바. 자, 부산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또 멜바 해야 된다. 아, 그래도 둘러가는 분은 안 왔겠나? 여기도 백성의 흔적이 있네요. 부산 진성 이야기. 아, 이리 봐라. 부산 진성 전투. 부산 진성 자성대 정상공원. 자, 외성의 현재. 정산품 통정대부. 왜 이리 이 정상공원에 이렇게 묻혀 있을까? 외성은 대부분 1환, 2환, 4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위에가 아마 지휘부 자리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 어디 가도 다 그래. 다 이 외성은 다 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놓았어. 어딜 가도 그래요.
외수원 현재 이렇게. 여기가 뭐 청수각 자리, 지휘부 자리가 되겠죠. 청산 전망대입니다. 빨리 가봐야지. 청산의 유래. 전공단의 뒷산이며 해발 130m. 수정산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독이랍니다. 청선산이라고 부르고요. 일제강점기 때 청산을 깎아 부산 진성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운영을 많이 훼손했답니다. 63년에는 사설 동물원 건립을 추진,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했답니다. 자, 정산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좌측에 신선대 무제등이고요. 영도 조도 영도 동래산 그렇습니다. 비추는 아파트 저 두동인가 저 앞에다가 매축지 말이죠. 나중에 내려가면 한번 가봐야지. 청산공원 동구도서관 부산의 모습입니다. 아파트 옆에 정민의 보행산이 만리산. 정상공원 웹툰 이바구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성북로 성북고개 성북전통시장 1962년도 웹툰 이바구길 여기가 성북고개입니다. 성북고개 웹툰 이바구길. 웹툰 이바구길. 여기도 동구에서 지원을 많이 했네. 이게 다 뭐 간판이면 무엇이면 다 이거 통일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준 거야 이거.
전국 전통시장 사람들.